제가 교양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3년 전이에요. 아, 화석이시고요, 일단. 일단 지금은 예능 PD를 꿈꾸고 있고요. 어쩌라고요? 진짜 뭐 말을 왜 하고 싶은지 얘기할까요? 신자유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자. 주변에 취준생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만. 국문학과 학생들은 약간 부조리를 보면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 같다. 좀 나팔을 부셔보세요. 본인은 좀 부셨나요? 저 나팔수예요. 학과 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강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시죠? 상태요? 본인의 현재 어떤 학적? 저는 재학 중이고요. 아, 수료 중. 네, 수료했습니다. 지금 취준하고 계신 거죠? 네. 왜 물어보세요? 그래서 강의를 다 채워서 들으신 거잖아요. 이제 수료를 네. 하실 정도면.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를 한번 뽑아보시면. 세 개를 가져왔어요. 네. 첫 번째는 같이 들었던 소설 창작 연습. 그게 실제로 그 중단을 해서서 현역으로 작가님.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백민석 작가님이라고. 그분이랑 함께 이제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당선작이 어떻게 읽혔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얘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중간 기말 때는 직접 단편 소설을 써서 그거를 학우들이랑 같이 나눠 읽으면서 이 소설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비평을 했던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거 할 때는 너무 괴로웠거든요. 왜냐면 아, 내 소설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또 써봤더니 나는 거의 인소 수준인데 다른 분들은 진짜 너무 잘 쓰신 맞아요. 거예요. 당장 신춘문예 내도 될 정도로. 근데 그게 다른 또래들의 글을 볼 수 있으니까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또 좋았던 강의가 또 있나요? 같이 들었던 현대문화론. 현대문화론이요? 뭐였죠? 천정환 교수님. 왜 정색을 하세요? 아, 현대문화. 저는 그 강의에 대한 기억을 안 줘서 후배랑 동기랑 넷이서 같이 들었는데 거의 교수님 팬이 될 정도로 교수님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그냥 주제 가져와서 그 주제로 이제 현대문화에 접목해서 발표를 하고 구성을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다양한 뭐 음원 시장에 대해서 다룬 분도 기억이 나고 뭐 또 뭐가 있었죠? 제거 기억 안 나세요? 아, 그 10cm? 10cm에 대해서 다루셨고요. 근데 저는 진짜 충격이었던 게 학생들이 다 각각 주제를 가져갔는데 교수님이 그 주제를 다 검토하시고 책을 다 한 권씩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주제를 가져와라 했는데 그러면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 학생마다 다 다른 주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맞는 책들을 하나씩 다 추천을 해주신다는 게 아, 이게 교수님의 클라스인가? 거기서부터 일단 압도당했죠. 맞아. 와, 교수님 진짜 멋있다. 너무 말 잘 들어야겠다. 또 있나요? 마지막은 방송 콘텐츠의 기획과 창작이라는 이번엔 글로컬 수업 제가 들었다고 했었으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는 수업이었거든요. 재밌었어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해서 되게 기대하고 재밌게 써야지 이렇게 하고 썼는데 망했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전공 강의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쉬웠던 강의가 있나요? 제 성적이 아쉬웠던 거 말고 진짜 아쉬웠던 강의 없어요. 교수님들 다 너무 훌륭하셨고 학생분들도 다 너무 훌륭하셨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워낙 딱 보면은 문학을 사랑한다 느낌이 막 들거나 아니면 인문학 자체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 그럼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교양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를 뽑는다. 진짜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교양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3년 전이에요. 아, 화석이시고요, 일단. 저희 성균관 대학교가 계열제, 1학년 때 계열제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전공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동안 교양 수업만 쭉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 3, 4학년 올라갈수록 교양을 못 듣고 전공으로 꽉꽉 채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섹션은 이제 그 향후 진로. 인문과 사람들은 어떤 진로를 갔냐. 이 문사처리라고 해서 이제 인문대의 어떤 취업 현실이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꼭 진로가 이제 취업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국문과에 오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그 뭐 신춘문예
이런데 등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냥 본인이 책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취업으로 한다면 저처럼 뭐 언론사 준비를 한다던가 출판사 이런데 취직 준비를 한다던가 굉장히 많죠 사실. 지금 언론사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양현관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탈탈 털어가나요? 양현관에 대해서 예필제 언론인을 꿈꾼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만들어준 공간인데 이제 양현관이라는 공간은 학교에서 각종 고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고요. 네. 언론고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고시에 끼지는 않지만 그쵸? 되게 뽑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되게 적기 때문에 언론고시반도 끼워준 건데요. 거기서 학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많은 언론고시생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꾸리기도 하고요. 네. 공간도 학교에서 그 독서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요. 네. 본인의 진로를 결정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사를 일단 희망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언론사에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잖아요.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 왜 이런 걸 얘기 안 해? 지금 이거 면접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예민해 죽겠는데 지금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취준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취준생이 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뭘 하고 싶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은 예능 PD를 꿈꾸고 있고요. 어쩌라고요? 진짜 뭐 말을 왜 하고 싶은지 얘기할까요? 여러분 취준생을 잘못 건드리면 오빠라니까 뭐 왜 PD가 되고 싶냐 얘기 지금 오빠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취준생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좀 높여주세요. 문과대학 취업의 현실에 대해서 더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얘기가 다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하실 말씀. 제가 여기 문과대학 취업의 현실 이렇게 적혀있길래 밑에 신자유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이 말은 꼭 해야겠어. 근데 그럼 취업을 당장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지. 너무 거기에 얼매이지 말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아니 왜 그런 뜻이죠. 네. 네. 학과의 특장점. 아 이건 정말 좋다. 좋은 거는 계속 나왔는데 네. 진짜 훌륭한 교수님과 학생들. 뻔한 말로 들릴 수 있긴 한데 제 정세랑 작가의 소설 속에 뭐 이제 문과가 막 통폐합되고 막 각종 학과들이 통폐합되고 이런 그쵸? 내용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정세랑 작가가 국문학과 학생들은 약간 부조리를 보면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 같다 이렇게 적은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나팔을 부셔보세요. 본인은 좀 부셨나요? 저 나팔수예요. 거의. 오케이. 네. 그런 진짜 깨어 있고 그런 학생분들이 모여 있어서 항상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 인문학적으로 조예가 깊은 진짜 교수님들이 계셔서 이 정신의 키가 쑥쑥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발표 수업이나 토론 수업을 하면은 항상 놀랍니다. 그 학생분들의 수준에 항상 놀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요.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딱 논리 설명하겠다. 맞아. 말도 너무 잘하고 글도 너무 잘 쓰시고 제가 쓴 거 그대로 들고 집에 가고 싶죠. 그럼 학과에서 이게 좀 아쉽다.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시다 보니 갈수록 창피해진다. 창피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의 존재. 아. 그대로 내가 써온 거 들고 집에 가고 싶은 학점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맞아요. 그분들 사이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또 그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다시 입학한다면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한다면 이 학과를 선택하나요? 국어 국문학과를?